이 자리에 박서진 잘한다 생각하신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가수 되기 전에 유랑단에 출연해가지고 인기상 바로 박수가 들어오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가수 되기 전에 섰던 무대에 가수가 되고 나서 섰 무대에 쓰니까 다리가 떨려주겠어요. 언제든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주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런 멋진 자리를 준비해주신 관계자분들한테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오늘 뒤에서 반주를 멋있게 연주해 계신 악단분들한테도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오늘 참가자분들의 노래 들으면서 심사하시면서 오늘 머리에 지가 날 것 같아요. 다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심사하시는 김윤현 선생님, 김익현 선생님한테도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박서진한테도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곡 더 들려드릴 텐데, 이번에는 한 곡 한 곡 돌려드리고, 아이고 형님 감사합니다. 난 진짜 남자는 손 안 잡는데 특별히 잡아주는 거예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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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뒤에 와서 한번 잡아드릴게요. 뒤로 오세요. 몇 대를 한번 들려드릴 텐데 아시는 곡이 나오면 그 소리를 따라 불러주시거나 그 박수 주시거나 앉은 자리에서 춤을 추시는 분에게는 오늘 부산에서 준비한 선물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물 드리냐면 한샘 가구에서 최고 원목으로 생각한 이쑤시개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전하시고 함께 즐기시면 감사합니다. 같이 즐기시래요. 갑시다. 쉬지 말고 시간을 떨고 애착을 울어 꿈에는 어린 한구 찾아가더라.
감사합니다. 야, 감사합니다.